핫한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면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는 중국 증시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와 연동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중국 증시의 약세 그 배경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가 약세가 관측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뭐 미국 증시도 랠리가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도 소위 프렉시트 이런 어떤 리스크 해소 속에서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이슈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가 좀 하락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전이죠.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지수가 3,300을 찍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상하이 지수가 3,083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3,300에서 훌쩍이나마 밀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상하이 지수가 3월 달 때로는 4월 달 이후에 주가가 밀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밀렸던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림자 금융, 즉 부채 이런 어떤 감소를 위해서 규제를 예상보다 강화했다는 그런 어떤 계속 이슈가 4월 달 이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하이 지수가 밀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어떤 중국발 규제에 예상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이미 시장에 좀 이미 워닝을 좀 줬었는데요. 지난 3월 달이죠. 3월 달 중국 양회에서 부채 축소 그리고 과잉 생산을 감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3월 달 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상하이 지수의 하락이나 급락은 이미 시장에서 지난 3월 달에 좀 코멘트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2017년 그 GDP를 6%, 6.5% 전에 맞추겠다는 것은 성장률이 인하되다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충격, 즉 부동산 버블을 지금보다 억제하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상보다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도 약세를 보이더라도 좀 권장성을 강화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당분간 약세가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 시장에 대한 반응인데요. 올해 들어서 포스코를 비롯해서 소위 중국 철강 관련주가 예상보다 그 감축 소식에 있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이제는 철강주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발 이슈보다도 한미 FTA 이런 충격 속에서 예상보다 약세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도 최근 들어서 상승한 여력이 많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가 29만 8천 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 27만 1천 원인데, 오늘부터는 포스코가 밀렸을 때 중국 관련돼서 핑계보다도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이런 어떤 핑계가 좀 달렸기 때문에 포스코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도 많이 있지만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포스코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